적재 씨가 나옴으로써 주제가가 완성이 됐습니다. 오. 나랑 집 보러 가지 않을래. 이 노래 이렇게 느끼한 노래였는데. 그러니까요. 네. 어, 적재 그 좋은 노래를. 죄송하고. 그 기왕 나오신 김에 조금만 오리지널 송 들어볼 제가 귀를 너무 망가뜨려놔가지고 한번 좀 제대로 좀.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. 가야지.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. 여의도, 여의도, 여의도. 어, 적재 집이야? 아, 느낌 있다. 지금 살고 계신 집인 것 같은데요? 네. 어, LP판이 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싱어송라이터 기타리스트 적재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집에 기타가 엄청 많으신 걸로 아는데. 아, 요즘 대세죠. 많은 가수들이랑 활동하셨구나. 아티스트들을 아티스트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. 여기에 이사 온 지는 이제 한 9, 10, 11, 12, 1. 벌써 반년이 다 돼가네요. 5개월? 6개월? 그냥 아파트예요. 방 3개 있고 그래서 하나는 침실로 쓰고 있고 우와. 하나는 기타방. 기타방을 만들 정도군요. 몇 대나 있어요, 몇 대? 지금 세보진 않았는데 한 28대 되는 것 같아요. 기타가 28대?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 남는 방은 막 이것저것 잡동산. 기타방을 따로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? 기타가 이제 숫자가 좀 많아지기도 했고 또 여름철이나 그치. 겨울철에는 관리를 필요로 하거든요. 습도랑 온도 관리 차원에서 그냥 방을 하나 창고 마냥 가능하면 50도? 습도 50도. 그리고 보일러는 최소한으로 이게 또 너무 악기가 차면 또 안 좋으니까 정말 최소한으로 틀고 습도를 50도에 늘 항상 맞춰줘요. 적정한 습도가 있구나. 아, 습도. 안 그러면 이게 나무가 상해요. 틀어지겠지. 나무 틀어져요. 틀어져요. 네.